losing time, I'm fading fast. I just wanna make it last. Try to let go of the past. I close my eyes, embrace the blast. Sleepless. 선글라스에 비친 화면 전환을 제작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강좌 하단의 더보기에서 다운로드 받은 영상 두 개를 불러오시고요. 첫 번째 보여질 영상을 타임라인으로 드래그해서 배치를 해주시고요. 두 번째 보여질 선글라스 영상을 트랙 2번에 시차를 두고 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장면의 첫 번째 프레임을 이미지로 내보내기 위해서 Shift 키를 누른 채로 인디케이터를 드래그해서 두 번째 클립의 첫 번째 프레임에 갖다 붙여주시고요. 이 프레임을 이미지로 내보내고 포토샵에서 작업을 할 것입니다. 이미지로 내보내기 위해서 하단에 Export Frame이라는 카메라 아이콘을 클릭을 해주세요. 파일 네임은 그대로 사용할 것이고요. 포맷 목록에서는 JPEG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브라우저 버튼을 클릭해서 이미지가 저장될 폴더를 선택해 주시고요. Import into Project은 체크 해제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여기에 체크가 되어 있으면 이미지가 내보내지고 바로 프로젝트로 이미지가 들어오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들어오지 않아도 되니까 체크를 해제하고 OK에서 이미지를 내보내겠습니다. 이제 포토샵에서 내보내진 이미지를 불러오도록 할게요. 포토샵을 실행시켜 주시고요. 파일 오픈 하셔서 내보내진 이미지를 선택하고 열어주시겠습니다. 이제 선글라스 안쪽을 투명으로 만들 건데요. 먼저 백그라운드를 더블 클릭하시고요. OK 하셔서 레이어 0으로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확대를 하고 작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줌 툴을 선택하시고 우측 하단으로 이렇게 드래그 하셔서 확대를 좀 해주시고요. 선글라스 안쪽을 영역 선택하고 투명으로 만들 것입니다. 툴박스에서 폴리곤 라소 툴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클릭 이동하기를 반복해서 영역을 지정해 주실게요. 영역이 선택되었으면 딜리트 키를 누르셔서 이 부분을 투명으로 만들어 주실게요. 자, 오른쪽 선글라스도 같은 방법으로 영역을 선택하고 딜리트 키를 눌러서 투명으로 만들어주는 작업에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완성된 이미지는 이제 PNG로 저장을 하셔야 투명을 영상에서 사용할 수가 있겠죠. 파일 메뉴에서 Save As 선택을 해주시고요. 파일 형식에서는 PNG를 선택을 해주시고 저장을 하시겠습니다. PNG 포맷 옵션에서 그대로 OK 버튼을 클릭을 해주세요. 다음 프리미어로 다시 전환을 하겠습니다. 포토샵에서 만든 PNG 이미지를 불러오기 위해서 프로젝트 패널 빈 곳을 따닥 더블 클릭해 주시고요. PNG 이미지를 선택한 다음에 열기 하시고요. 들어온 PNG 이미지를 2번 트랙 영상의 앞쪽에 배치를 할게요. 우선은 3번 트랙으로 먼저 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확대 좀 해볼까요? 2번 트랙 영상 앞쪽에 이렇게 붙여주시고요. 이 이미지의 스케일과 포지션, 투명도, 오퍼시티 모션을 주도록 할게요. 인디케이터를 이미지 클립의 앞쪽에 갖다가 붙여주시고요. 이펙트 컨트롤에서 포지션 스탑워치 클릭하시고요. 스케일 스탑워치 클릭하고 오퍼시티 스탑워치를 클릭을 할게요. 그리고 스케일 수치와 포지션 수치를 드래그하면서 이미지를 확대시키도록 할게요. 먼저 스케일 수치를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포지션의 세로값을 드래그해서 선글라스가 화면에 보이도록 위치를 조절해 주실게요. 다시 스케일 더 올리고요. 포지션 값
세로값 그리고 가로값을 드래그해서 이렇게 선글라스를 화면에 꽉 차도록 맞추겠습니다. 오퍼시티 수치 클릭하시고요. 0 입력하고 엔터키 쳐서 완전히 투명하게 해줄게요. 그리고 세 프레임 뒤로 이동할게요. 오른쪽 방향키 한 번, 두 번, 세번 누르시고 오퍼시티 수치 클릭하고 100으로 돌리겠습니다. 100 입력하고 엔터키를 쳐주시고요. 15프레임 뒤로 갈게요. 쉬프트키 누른 채로 오른쪽 방향키를 한 번, 두 번, 세번 누르실게요. 현재 시점에서 포지션과 스케일은 초기 값으로 되돌리겠습니다. 따라서 포지션의 리셋 버튼 클릭해 주시고요. 스케일도 리셋 버튼 클릭해 주겠습니다. 여기까지 이미지 사이즈를 줄이도록 할게요. 그리고 공백을 삭제하겠습니다. 공백을 우클릭하시고요. 리플 딜리트 선택을 해 주세요. 구조를 보시면 앞쪽은 이미지이고 뒤쪽은 영상이 되겠죠. 한번 재생을 해 보도록 할까요? 이미지 부분을 보시면 선글라스에 비친 영상이 너무 밝아서 어색함이 있죠. 따라서 선글라스에 비친 영상을 조금 어둡게 만들어서 자연스럽게 보정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 2번 트랙 2개 클립을 3번 트랙으로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검정색 컬러 매트를 하나 만들고 요 사이에 끼워 넣고 투명도를 줄 것입니다. 프로젝트 패널 하단에 뉴 아이템 클릭, 컬러 매트 선택해 주시고 오케이 하시고요. 검정색 선택해주고 OK 하겠습니다. 그리고 Choose Name에서 그대로 OK 하고요. 검정색 컬러 매트를 트랙 2번의 이미지 클립 앞쪽에 맞춰주시고요. 길이도 이미지 클립 길이에 맞추겠습니다. 그리고 검정색 컬러 매트를 클릭하고요. 오퍼시티를 낮춰주도록 할게요. 오퍼시티 수치 클릭하고 85%만 줘보도록 할게요. 85 입력, 엔터 치면 선글라스에 비친 영상이 자연스럽게 보이게 되겠죠. 다시 한번 재생해보고 작업을 마치도록 할게요.